K-POP 쇼크입니다. 다이너마이트 티저에서 방탄 멤버들이 착용한 의상과 액세서리가 티저 공개 직후에 품절되는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8월 11일 새벽 올린 영상에서 방탄소년단이 신곡 다이너마이트의 첫 번째 티저 포토를 전 세계에 공개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날 공개한 티저 포토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에메랄드, 블론드, 흑발 등의 멋진 헤어를 선보여 팬들을 흥분시켰습니다. 이 같은 다이너마이트의 첫 번째 티저 포토가 공개되자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이 SNS에서 흥분과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이너마이트 티저 포토에서 방탄 멤버들이 착용한 의상과 액세서리가 티저 공개 직후에 곧바로 품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국이 착용한 데님은 25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루이비통 데님으로 티저 공개 직후에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품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슈가가 착용한 셔츠는 20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루이비통 셔츠로 공개 직후에 미국과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 품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이홉이 착용한 티셔츠는 48,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오베이 빅샷 티셔츠로 티저 공개 직후에 완전히 품절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비가 착용한 구슬 목걸이와 스톤 귀걸이는 각각 47,000원과 39,000원에 판매되는 제품으로 공개 직후에 완전히 품절되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다이너마이트 티저에서 착용한 의상과 액세서리가 공개 직후에 곧바로 품절되는 엄청난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전 세계 팬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품절 사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POP 축구였습니다.